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한 호화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간 3일 오후 4시 30분쯤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에라완 응급의료센터는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신고에 특공대원을 보내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